흥망기 빨리 올라가는 거 아까도. 어 뭐야? 야 왜 이래? 왜 돌연 맨이 왔어? 뭐야? 아니 아니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는 중 지금 가는 중 지금 가는 중 가는 중. 야 웨이브는 서쪽에서 왔는데 더 큰 건. 마이쩡 마이쩡. 통상적으로 내가 한 7일차 정도가 되면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능력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능력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커버가 안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와. 아니 근데 아까 남쪽이 오늘은 일단 지금 저거 먼저 준비해야겠다. 4배속 무능력 대합비를 먼저 준비를 하고 빌드를 좀 깎자. 그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더 어려워진 걸 하자.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더 어려운 걸 먼저 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어우야 씨. 야 술 먹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야 나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지? 모르겠어요. 저 제 목이 이러는 거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일이야. 저 제 목이 이러는 거 저도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목이 쉰다라는 느낌 자체를 받아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아 근데 술 조금 먹었다고 그게 이렇게 되나? 아 진짜 술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직장 다닐 때랑 보면은 진짜 미친놈처럼 먹게 하던데.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토하고 막 울면서 토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마셔봤냐? 아니 별로 안 마셨어. 2병 정도 마셨나? 근데 내 주량은 한 병도 채 안 될걸요. 저는 진짜 주량은 한 병도 채 안 되는데, 사실 술이라는 게 주량으로 마시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어거지로 갖다 부으면은 마시기 싫어도 억지로 마시는 게 술이잖아. 그래가지고 주량이라고 치면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러지 않나요? 술이라는 게? 술에서 나온 주량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 누가 뭐 내가 술을 얼마나 먹어서 잘 먹어서 잘 먹는 술이 아니라 다들 그렇죠. 지금 만취 상태라고요? 아 나 지금 만취 상태예요?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은 졸라 피곤한 게 맞지. 아 그렇구나. 나 만취 상태였구나. 어쩐지 졸라 피곤하더라. 오늘 방송 튀는데 힘들더라. 어쩐지 술이 아직 덜 빠졌구나. 아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지. 어쩐지 씨, 어쩐지 오늘 방송 일찍 키려고 했는데 방송 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뒤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진심. 이대로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였군요. 아 진실을 깨우쳤다. 진실을 알아버렸다. 그게 맞는 거야? 진짜로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나 지금 가고 싶진 않은데 진짜로. 진짜로 지금 가고 싶은 생각은 1도 없는데. 이상 먹으면 위험하다의 데드라인. 근데 그거는 매번 다르지 않나요? 자기 직종이라고? 나 근데 완전 맨정신이었는데? 근데 그게 술이라는 게 그날그날 다르지 않아? 이상하게 오늘따라 술이 잘 먹어지는 날이 있고 또 진짜 못 먹겠다 싶은 날이 있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당일 컨디션. 아 먹은 직후는 괜찮다? 아 그러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러면 난 주량을 넘긴 게 맞네. 그치 그렇게 얘기하면 난 주량이 넘었지. 왜냐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목이 나갈 정도로 먹었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저 알스거든요. 세담이가 얼마 전에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알스라고 그렇게 놀렸잖아요. 사실 알스입니다. 숨겨왔던 제 비밀을 공개합니다. 아
사실 전 그랬습니다. 모르셨죠?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공개했습니다. 휴. 이거 아무한테는 안 알려주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갑자기 근데 맵이 별로 안 좋다.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야 이거 무슨 맵이야 이거. 미묘하다? 미묘하다라는 표현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미묘해. 정말 미묘해. 나무숲이라도 올라가야 살 것 같고. 지퍼가 좀 좁아서 내가 봤을 땐 남쪽하고 동쪽은 맞고, 남쪽 동쪽 맞고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위로. 자 그러면은 여기가 5 5 4 야 이거 빼봐. 여기가 발치를 들어가자. 10 그래 10이 맞지. 정도는 캐줘야 이게 좀 아 이제 좀 그 사람 사는 돌멩이 같다 이런 느낌이지. 제 목 상태 같은 맵이요. 제 목 상태 같은 맵이 뭔데요? 그게 뭔데? 내 목 상태 같은 맵이 뭔데 도대체? 저쪽에서 요 아래까지 정리? 일단 살짝 뒤로 빼듯이 지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서쪽 서쪽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넓은 땅을 내가 먹고 나서 저기에다가 집을 더 짓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펌핑은 내가 봤을 때 한 6일까지는 최대한 펌핑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길드를 생각을 해. 6일까지는 펌핑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석재 공방을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시장을 먼저 올라가는 게 우선인 것 같고 풍차 좀 빨리 올라가고 목재 이런 것도 먹어주고 그 다음에 병력들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발리스타 좀 위로 빼면서 더 짓고. 잘하고 있어 진짜로. 아 나쁘지 않다니까 진짜.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진짜로. 진짜로 괜찮은데 조금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야 뭐야 어디서 오는 거야 웨이브가. 야, 뭐야 이거 구멍에서 오는 거야 이거 뭐야. 야 뭐 구멍에서 막 나오는데? 야 뭐야 이거.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 뭐야 이거. 저 옆에 구덩이에서 웨이브 오는 거 너무 좋은 정보였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엄청 좋은 정보였어. 오케이. 그 구덩이 사이로 웨이브가 온다라는 사실 아주 제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죠. 굿정보. 조금만 더 돌려주면 될 것 같아. 한 바퀴 정도만 더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두 게임 전에 앞에 워커가 많아가지고 좀 발리가 노네. 야 엿보기구만 그거 언제적 만화냐 그거. 벌써 그게 지금 몇 년 전 만화가 됐는데 진짜 예전에 그거 되게 한창 나올 때는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범죄잖아요. 범죄 아니야 그거 엿보기구만 그거? 범죄지.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서쪽 끝에서 왔는데 문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서쪽 끝에서 오는 웨이브가 그 이렇게 해서 이 위로 올 줄 알았거든요. 이게 막힌 줄 알았거든요. 여기 틈새로 웨이브가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구석탱이에서 들어오는 좀비가 있다. 그거를 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 하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풍차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항상 풍차 들어가는데 여기 이런 데다가 부셔가지고 이런 데 안으로 좀 붙여서 넣어주자. 자, 이렇게 해보고 나서 스나이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관리 한 번에 푸시고 나서 빨리 리빌딩을 들어가죠. 리빌딩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 여기 구석진대 있잖아요. 구석진대를 빨리 올리고 앞쪽에다가 테슬라 마저 올려가지고 위쪽에다가 올릴 수 있는 공간들 빨리 올라가지고 올라가주게 해주고 그럼 여기 사이로 해가지고 발리스타 올려준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또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 앞에 리빌딩 끝나는 자리에다가 마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구석진 자리에서 계속 들어온다라는 걸 인지를 했으니까 발리스타는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올려주는데 이 윗라인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이에 이 위쪽에 있는 공간 쪽에다가 마저 올리고 올려주면서 마저 캐주고
그리고 와서 발리스타 위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이에다가 12시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자리도 같이 준비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여기 앞에 있는 공간에다가 집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집 같은 거 올라가주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주고 농장 같은 거 올라갈 수 있는 라인 올라가줘야 되니까 여기는 몇개 부셔가지고 지금 식량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농장도 같이 올라가 줄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 정도 있는 거 부셔주면서 여기다 풍차 올리고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배럿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다시 발리스타 올려가지고 라인 올려주는데 자, 이 발리는 부셔야 될것 같아요. 이 발리는 부시고 여기 위쪽에다가 발리까지 올린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벽금 지어주면 되겠죠? 벽까지 올려주기만 하면은 아마 다음 웰브는 무난하게 큰 거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올리면서 여기에 목재 하나 더 올리고 여기에다가 배럭 하나 더 올려서 300 정도로 해가지고 스나이퍼부터 시작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끝에다가 풍차 하나 지어주면서 라인 간단하게 위에다가 벽만 좀 지어줍니다. 이 정도까지만 올라와줘도 대충 기본적인 거 웨이브는 끝나죠. 6일타니까 지금 스나이퍼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탄만기를 빨리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 탄만기 빨리 올라가는 거 아까도 뭐야? 야, 왜 이래? 왜 돌연변이 왔어? 뭐야? 왜? 뭐야? 왜? 아니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는 중 지금 가는 중 지금 가는 중 가는 중. 야, 웨이브는 서쪽에서 왔는데 더큰건 동쪽에서 왔는데 발리가 집 때렸다고요? 집이 부서진 집이 없는데 집을 때렸으면 바닥에 자원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 뒷벽 안 지워도 돼요 이거. 아직 뒤에 있는 발리가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차라리 지금 빠르게 한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거 빠르게 할게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지. 니들한테 집을 내가 아예 지금 망가진 발리가 픽 들었다고요? 그러네 이거. 근데 작은 집이어가지고 상관없을 텐데. 짝집 정도는 진짜 별 차이 없거든요. 짝집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안 돼? 레인저 퇴근하세요. 자, 돌진 먼저 올려놓고, 자, 돌진 막아놓고, 그다음에 병력들 여기 앞에 전투적으로 밀고 나가. 나 그럼 거기 있어야 될걸? 그냥 벽폼 센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다. 자, 시야 좀 보자. 이렇게 됐으면은 어떻게 되냐. 와우, 동쪽이 근데 진짜 여기 좁은 데가 전부이긴 하네. 레인도 아직까지 살아 있었어? 도련변이 왔고. 그래, 우리의 목표는 지금 저 도련변이를 커팅하는 거였어. 저 도련변이가 곧 있으면 우리 집에 들어올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 커팅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스나이퍼가 뒤에 노는 애들이 앞에 나가서 일을 할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고. 자, 그러면 마저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 딥라인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시장 먼저 올라가고 여기 뚫려가지고 은행 업그레이드 올라가면 은행 올라가려고 하려고 돌집 한번 올려가지고 쫙 빼주고 여기 은행 하나 더 올라가게 생각하고 여기도 발리로 맞겠죠? 아직 8일 차니까. 도련변이 한 마리 더 뛰는데 솔저 한 마리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아래쪽으로 빼듯이 살짝만 더 뒤로 당겨서 살짝 우측으로 돌리듯이 돌려주면 도련변이 끝. 도련변이 이거로 끝나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레이더 타워를 여기 정도에다 하나 씌워주면 서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도대체 서쪽이 어떻게 생겼길래 니들이 거기서 뛰어오는 건지 구경을 좀 해보자. 보자. 와, 서쪽 여기 이거 사지포 이거 너무 좋다. 서쪽 좀만 내려가서 여기 앞에서 막으면서 사지포 먹어주면 진짜 개꿀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스나이퍼로 저쪽을 먼저 나갑시다. 서쪽은 적당히 막아놓고 그렇게 하자. 마이크가 에코가 울려 퍼진다고요? 왜? 왜 에코가 퍼져요 갑자기? 아, 실제 에코가 퍼진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야? 아니면은 본인이 방송이 두 개 틀어져 있는지 한번 봐봐요. 아니 그런 경우 있어. 한 번씩 에코 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아, 죄송, 제가 방송이 두 개 켜져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본인이 방송 두 개 켜져 있을 확률 높다고 봅니다. 남이 예상해 봅니다.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쵸, 나 살짝 목 갔죠, 지금. 아니, 야, 되게
거사를 치르기 전에 이렇게 모기 이런 거 좀 불편한데? 되게 중요한 자리가 눈앞에 있는데? 쪽에서. 랩 좀 그만하라고요? 아, 나 근데 말 많이 안 했어요. 랩하는 거는 오히려 괜찮아. 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진짜 의외로 괜찮아.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그렇게 빨리 말하는 게 별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칩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기름 좀만 사가지고 여기서 소리 좀 해주고 나서 스냅도 빠지자. 스냅 다 위로 올라올래? 이쪽으로 가게? 아까 노래방 에코 소리가 들렸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노래방 에코 소리. 밖에서 누가 아, 밖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나라고 헷갈릴 이유가 없죠. 오, 어떻게 저하고 헷갈려요. 아닌가? 헷갈릴 수도 있나? 모르겠네. 여기 조금 더 있어야죠. 웨이브를 막을 준비를 해볼까? 자, 불멸자 올라갈 준비를 같이 하고 집 계속 꾸준히 밀어주고 제가 봤을 땐 여기 있는 발리스타는 빨리 이제 딴 데로 옮겨버리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 그러면 빨리빨리 치워버릴 거니까 사이사이에 식량 먹을 것만 먹고 앞쪽에 테슬라를 이어주면서 앞라인으로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놓고 창고도 여기다가 하나 도와주고 지금 느낌 괜찮은데? 12 쪽은 스나가 많아서 맞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까지만 해 그런 생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12일차 조심. 확실히 11차, 12일차 정도가 한번 고비가 크게 오네. 보니까 무능력 기준으로는 이때가 많이 고비가 오나고 12시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자, 이 정도면은 깔끔한데 속도군. 여기는 웨이브가 그렇게 많이 오는 양이 아니었어가지고 도련맨이 갑자기 이쪽으로 뛰어오네. 뭐 좋아요. 도련맨이 뛰어오는 거 난 좋다고 봐. 이럴 때 뛰어와줘야지 나중에 뛰어오면 더 복잡해. 그 다음에 스나 빠지고 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는 라인을 간단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멸자 올라갈 수 있는데 불멸자를 지금 타이밍에 올라가주는 게 맞는 거 같아. 불멸자를 지금 타이밍에 올라갈 건데 어디에 올라갈 거냐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근데 여긴 너무 땅이 좀 그런데? 근데 여기 말고 지금에도 없어 불멸자. 자, 남쪽에서 웨이브가 오는데요 12시로 100마리 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럭 하나 더 지어줄 수 있는 준비 해주고 배럭이 하나 더 올라가긴 해야 될 것 같아. 파를 짧게 패고 그리고 나서 배럭 하나 더 올라가고 남쪽이니까 이쪽이잖아? 이쪽으로 지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가주고 앞에다가 돌벽 좀 올려주고 돌벽 올리고 그다음에 스나이퍼 같은 위치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공간으로 마저 빼주고 그리고 나서 12시 계속 돌고 올라가고 테슬라 이쪽으로 계속 올리고 여기는 빈 공간이 아이고 여기 뚫려있네? 아주 기본적인 라인 막기. 도련맨이 계속 뛰어오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사지포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름뿐만 사가지고 사지포만 몇 개 일단 올릴게. 아 진짜 에코가 밖에서 노래 부르는 친구가 있었던 거야? 그 밖에 에코 난다고 내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밖에 있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던 거야 진짜로? 자 남쪽은 스나이퍼가 하이레벨로 바꾸고 자 마저 또 뽑아주고
아마 사주포가 있으니까 무난히 막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철을 여기를 빨리 먹어줘야지. 이 철이 좀 중요한 철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베로콘 더 지어서 남쪽에 스나이퍼를 더 올릴 수 있게 해주고 동라인 마저 올리면서 자 발리아 일좀하자. 집 안에서요? 그럴 수도 있지. 씨, 얼마나 노래가 부르고 싶었으면 집에서 노래를 부르겠냐. 씨, 씨. 그러려니 해줘야지. 야, 또 남쪽 웨이브인데? 아닌데 스나이퍼가 지금 남쪽도 내려가긴 해야 돼. 스나가 남쪽도 내려가긴 해야 돼가지고 내려보낼 건 내려보내자. 밖으로 나가자. 남쪽 정리 아마 특종들 정리 안 해주면 진짜 힘들 거예요. 내 생각에 얘네가 이쪽까지만 나가주면 결사부대처럼 밖에서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 어, 이쪽으로 빼줄게요. 어차피 정방향 이쪽으로 온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쓰나? 저? 그래서 특종하고 얘네들 좀 여기서 잡읍시다. 여기. 자, 집을 미는 애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집을 좀 더 더 밀도록 해주고 앞에다가 마저 배치해주고 여긴 좀 더 나가가지고 막고 싶긴 한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남쪽 밀어주고 서쪽은 못 밀고 북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고 동쪽 집 야 솔더야 할 거 없으면 이런 거나 먹어. 야 그리고 기름 좀 캐자 이제. 기름이 안 끼고 있어? 기름 캘 만한 데가 여기까지 있고 자 서쪽 라인도 방어선 좀 깔끔하게 막아놔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인컴이 7000대잖아? 솔직히 7000대면은 좀 낮은 편이긴 해서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돌 좀 몇 개만 더 찌면 되가지고 이렇게 몇 개만 자 옆에 있는 스나이퍼들이 여기 남쪽 막아주고 이 친구들이 여기 밀고 그쵸? 여기 잘하고 있죠? 이제 스나이퍼 집 미는 애들 좀 더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발리 하나 뿌신 다음에 여기다가 건강 하나 먹어주고 목재 하나 먹어주고 식량 하나 먹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 뿌시고 여기다가 타이탄 뽑으시는 분 좀 해주고 앞쪽에 테슬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발리 좀 올려가지고 발리 라인도 여기 앞쪽으로 더 올려주고 위협할 수 있는 라인 커버해주고 농장 여기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발리 좀만 더 올려가지고 막을 수 있는 라인도 마저 올려주고 자, 미리미리 이거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기본이야 기본 발리는 기본 오브 기본. 자, 남쪽 스나도 많아가지고 막을만하죠? 괜찮아 막을만해. 사직포가 같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쪽으로 몰려오는 애들로 여기 앞에 라인을 올려주고 동쪽 막기 위한 발리스터를 마저 올리고 앞에다가 벽을 좀 미리 올려놓고 결국 여기도 다 막아야 될 라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도 못 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뚫어놓고 그러면 남쪽 정방향 웨이브 마저 정리하고 12시 정방향 웨이브 정리하고 이제는 왼쪽 위에 있는 12시 정리해줘야 되니까 정리해주면서 동쪽 같이 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타나토스 타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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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녹방 같은 거 아예 없습니다. 야 왜 갑자기 남쪽에서만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얘네 왜 있냐 남쪽에? 뭐야? 그 녹방 같은 거는 저기 아프리카에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이런 데 녹방 좀 하고 그러지 않나요? 자, 니들 서쪽 방향 좀 밀어줘. 디버프 없습니다. 버프 디버프 없어요. 그냥 순수 능력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도 많아요? 아 진짜? 스위치도 많은 줄은 몰랐어. 근데 난 녹방을 할 이유가 없지. 채굴방? 아 채굴방은 좀 많지 않나? 나도 채굴방은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채굴방은 은근히 많아. 안방도 채굴방이구나. 나도 좀 했지 그렇게 따지면.
저도 채굴박을 하지 않았나. 의도한 반은 아니었지만. 자, 이쪽을 마저 정리하고, 위에 자이언트 화났네. 자이언트 잡아주고, 남쪽, 아래쪽 계속 정리 마저 해주고, 여기 타이탄 많아가지고 막으면 하겠지? 이럴 걸 대비해서 타이탄을 준비해놓은 거니까. 자, 여기 아래쪽으로 집 정리하고, 12시 쪽에 자이언트 정리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애들 돌아올 생각까지 하고, 여기 위로 이제 올라가줘야 되고, 이 위쪽에 마저 올린 다음에, 앞쪽에 벽 좀 지어주고, 여기가 근데 벽이 좀 그지같이 생기긴 했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커버해주고, 자, 스나 12시 정방향 돌고, 얘네들은 아래쪽에는 자이언트 잡으러 가자. 자이언트 같은 애들 정리해주는 게 우선일 거야. 그 다음, 여기에 이타니 형들 뭐해요? 잡고 있어요? 아, 애초에 지금 날씨가 다 추워. 솔드 왜 죽었니? 갈 때가 되게 갔겠죠? 솔드가 왜 죽었겠습니까? 죽었다가 됐으니까 죽었거든. 얘는 왠지 자이언트 잡다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휴지 웜인데 이제 그러면 병력들 다 돌아와야겠죠? 자, 이쪽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자, 니들도 돌아와야겠지? 여기 뒤로 해서 돌아와라. 여기 뭐야 이거? 지금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땅이네. 끝에 가 있는 애들, 얘네들은 왜 안 와? 빨리 돌아와봐. 니들 뒤에서 다시 잡는다고 치고, 앞에다가 마저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사격도 좀 올리고, 여기 앞에다가 벽돌 마저 올리고, 얘네들 뒤로 돌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온다고 치고, 옆쪽으로 빨리 이동하고, 이 친구들 이쪽으로 빨리 이동해주고, 이 친구들 여기 위에 막아줄 준비하고, 여기 앞에 사격도 마저 올리고, 그 다음에 12시 막고, 여기 서쪽에 있는 애들 조금 막아주는데, 벽다리만 세워주면 되겠죠. 여기는 많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원 모아놓은 걸로 기반으로 해서 마저 올려주고 여기 앞에 사적도 올려주고, 좁은 공간에서 오는 공간이라 여기는 이 정도만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당연히 위험할 거 예상했으니까 위에 정리해주고.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여기 앞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온 애들 있고, 여기 타이탄 있는 애들 옆으로 좀 옮겨가지고 여기 동쪽 좀 같이 정리해줄게요. 자, 이 친구들 위로 올라가서 여기 위에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서 남쪽에서 있는 애들 이쪽 빼주고, 여기 앞에 좀 빼줘야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 끝났고, 여기 12시 쪽 병력 남으니까 여기 왼쪽으로 빼줄게요. 허리 없네. 자, 여기 앞에 스나이퍼들 추가로 같이 추가 배치해서, 아무튼 스나이퍼로 같이 막는다는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력 올라오고, 여기 앞에 병력들 뱉고, 타이탄 8마리 정도 빼서 남쪽 좀만 봐줄까? 남쪽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타이탄하고 스나이퍼 한 4마리 정도만 이쪽으로 가지고, 여기 아래쪽 좀만 더 밀착할 수 있게 공간 붙여주고. 여기 앞에 이렇게 붙여주고, 앞에 어택. 자, 여기 앞에 있는 병력들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나면은 얼추 정리가 거의 다 끝난 거 같은데? 그치. 여기만 정리해주면 될 듯. 이 좁은 공간? 여기에 타이탄만 와주면은 정리 금방 될 거야. 좁아가지고. 남쪽은 근절이 버거 걸려가지고 가까이 있는 애도 안 때리고 멀리 있는 애들 때려가지고 지금 많이 죽고 있죠. 저런 버그가 간간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여기도 뒤로 뺐다가 타이탄만 허리를 주면 될 듯. 그리고 죽는 양 확 줄어들 듯. 자, 이렇게 해야 일반 대합일이 이제 하나가 클리어가 되는 느낌이다. 무능력 기준으로 빡시다. 빡시다 진짜. 많이 빡신데? 근접 버그 안 고쳐지죠? 고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합이 스피드런이죠. 자, 무능력이 대충 이런 느낌. 빌드 자체가
어느 정도 최적화는 돼 있긴 해. 그러면 11에서 12일 정도의 스나이퍼가 나오고 타이탄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빠르게 위험한 라인들 보강해주는 거하고 사지포 올라가기 위해서 펌핑 해놓고 이 세 가지 자, 딱 맞춰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